처방 안 해줘도 되고 아빠가 안아주고 재워주고 이뻐해주고 아빠도 척추 책 귀신 아빠도 이불 안돼 이불 안돼 이불 안돼 윤지 책 이불놀이야 책이 이불놀이 책 동동이 이불 귀신 동동이 이 책 읽어줄게 책 쟁가 전화가 있는 종이 울렸어요 이 책 읽어줄게 책 윤지 나에 들었어 24년 2월 24일 나는 정윤지예요 나는 아빠예요 아빠도 아빠야 나는 엄마 여기 안을 찍어보세요 응. 엄마 보여줘봐 엄마 아빠 가지 마봐 아빠 아빠 눈 감아 윤지 괴물 오 진짜 귀여워 다시 들어가 응, 귀여워 오랜만에 노는 거 찍는다, 그지? 응. 너희들 너무 바빠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노는데. 은지야, 이거 봐봐. 나. 은지, 집 만들기. 은지, 여기 들어와봐. 잠깐만. 그러면은, 어, 저기, 은지 저기 봐봐. 아, 근데, 아빠. 근데, 숨어! 물을 채! 안 돼, 먹고 들어가. 아빠 특별 출연. 근데 한 대 맞고 들어가. 진짜 웃기다. 윤지가 좋아하는 놀이네. 아빠 요거 좀 들어. 오 좋다. 역시 애들은 이런 비밀스런 이런 공간을 좋아해. 그지? 저 카메라를 줘보세요.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. 네. 은지. 이거? 으차. 네. 이불 귀신다. 이불 귀신다. 이불 귀신이다. 얘들아 이제 시간이 늦었다 노는 거 마무리하고 이제 책 보고 자자 얘들아 이제 진짜 이제 책 읽고 잘 시간이야 이거 엄마 오늘 재밌는 책 하나 가져왔어 승민아 재우야 이불 귀신 동동이 이거 그림 좀 봐봐 이거 쟤 그림자가 귀엽다 그치 이거 눈이 윤지 눈 같아 윤지 눈 같아? 이거 이불 귀신 동동이 그림책에서 바로 넘어가는
단계 아이들이 읽으면 되게 좋은 책이야. 엄청 그림 귀엽지 않아?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야. 이거 우선 엄마는 읽었는데 승민이 재우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. 이게 그림체는 좀 그림이 좀 있지만 글발 많아서 제가 못 읽을 것 같아서 내가 윤재랑 제가 같이 읽어줄게. 그래. 이제 일로 와. 이제 앉아. 앉아. 여기 앉았어. 재우야, 너 책 읽자. 재우야, 이제 잠자리 독서 시간. 형아가 책 읽어준대. 응, 윤지도 읽어주고. 오늘은 형아가 읽어주는 책 한번 봐봐. 엄마가 맨날 재우 읽어줬잖아, 그치? 윤지 거기 앉고 싶은가 봐. 윤지야, 바닥에 앉고 싶어? 바닥에 앉아, 바닥에. 어이구, 왜 이렇게 뒤로 가? 등장 귀신 소개를 할게. 얘 준고, 동동이. 윤지 집중한다. 요런 거는 나중에 스킵. 그 다음에 동동이 할아버지, 엄마, 동생 이렇게 있고. 하나, 동동이한테 하나. 윤지가 제일 예쁜 버들이도 있네. 윤지랑 비슷하다. 그러게. 윤지 머리. 윤지 또. 자, 동동이 인간 세계가다. 버드나무 귀신. 반짝반짝 뱀 아저씨 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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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뱀아. 민지한테는 어려운 책이야, 그치? 근데 책 어떨 것 같아, 성민아? 재원이 읽기엔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재원한테? 민지가 근데 생각보다 글밥이 별로 없다. 지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, 이게 그림책 읽다 넘어가는 아이들이 보면 되고. 재우야, 그림책은 엄마가 읽어주면 그림을 보면서 재우가 알 수 있잖아. 근데 이런 글밥만 있는 책은 재우가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야. 엄마 얘기 듣고. 알겠지? 상상하면 오히려 이런 책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. 딱 틀에 이렇게 갇혀있는 게 아니고 재우가 마음껏 생각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책이 될 수 있어. 재밌겠지? 니네 맨날 이불놀이 하잖아. 그치? 응, 형아랑. 이 책도 재밌을 거야. 엄마 읽어줄게. 응, 인지. 어떤 걸 딸랑딸랑 마무리 좋아. 우와, 여기 누구 있어? 까꿍. 윤지 까꿍. 자자 윤지야. 엄마 잤어. 엄마 잔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윤지 잘 자.